운명을 거스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. 운명을 거슬러서 더 큰 사랑을 꿈꾸는 사람들, 큰 탐욕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, 뭐 이런 사람들의 음모와 또 액션과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복합되어 있는 복합장르의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마술은 제가 두 달 정도 계속해서 배운 것 같아요. 마술사 어떤 특유의 행동이라든지 느낌을 좀 많이 배우려고 노력했거든요. 아 정말 처음엔 조금 힘들어했죠. 마술을 처음 접하니까. 근데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지나니까 그게 서서히 몸에 흡수가 되더라고요. 일반적으로 연습하는 느낌하고 카메라가 들어갔을 때 느낌하고 완전히 틀려요. 배우는 진짜 배우예요. 비둘기 날르기도 잘 날렸고. 그 아주 천한 신분인 마술사와 그 아주 고귀한 신분인 공주의 정말 마술처럼 사랑이 이루어져가는 이야기. 이들이 보여주는 가장 큰 마술은 바로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청명이란 인물을 만나면서 환희가 점점 밝아지고 어떤 삶의 이유를 찾게 되고. 혹시 또 나올 수 있으려나?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매력있게 나왔습니다. 촬영하면서 이제 니드를 하는 것도 그렇고 촬영하면서 되게 편하게 해줬어가지고 든든한 상대 배우의 느낌이 다른 것 같고요. 이렇게 둘이 거의 24시간 동안 매달려서 하루 종일 이제 아침 해뜰 때까지 이제 매달려 있었던 적이 있는데 정말 그때는 서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. 아마 보시면 그 입꼬리가 싹 저절로 올라가실 것 같아요. 정말 아름다운 남녀가 아주 깊은 정서를 주고받는 연기들을 아주 잘 해낸 것 같습니다. 세트 장치를 이용해서 마술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. 거꾸로 이제 천장에 매달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고 밧줄을 묶어서 저를 땡기는 분들이 계셔서요. 그분들의 표정이 참 힘들었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. 아! 올릴게요! 다리 조심하세요! 네. 아무래도 앞을 못 보는 장애를 표현한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. 기존에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역할이라서 큰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, 저한테는. 걸어갈 땐 괜찮은데 이제 대사할 때 최대한 그 사람 눈을 많이 마주치려고 하시더라고요, 시각장애에서도. 저는 이제 주로 고아라 씨하고 함께하는 장면이 제일 많았고 뭐 현장 분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요즘 말로 케미가 아주 좋아요. 딱. 아니 공주! 이 밤길 어디 혼자 가려? 공주! 사극의 마술이라는 부분이 접목된 부분이다 보니까 인물의 감정들 못지않게 또 하나의 새로운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게 물랑루였던 것 같아요. 청나라의 양식과 조선의 양식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 기본 골조는 셰익스피어 극장처럼 보였으면 좋겠다. 무대 쪽에서 보았을 때 인간의 어떤 계급 구조라든가 욕망이 보일 수 있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. 4개월 좀 넘게 한 것 같고요. 제작된 벌수는 2,000벌이 좀 넘지 않을까 싶어요. 조선마술사라는 영화 자체가 한국 영화에서 어떤 장르 확대를 할 수 있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어떤 환타지 영화의 룩을 만들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. 화이팅입니다. 자, 대박 기원을 불며 손을 들고 다 부세요. 조선마술사 대박! 대박! 아이 잠깐! 정말 마술 같은 영화가 될 것 같아요. 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. 판타스틱한 마술들,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, 관객들에게 신선한 재미로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볼거리가 풍성하다는 것이 장점이고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관객들한테 좀 판타스틱하고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좋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파이팅!